최근 백내장 실비보험 이슈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백내장 비용이 20분의 1 수준인 백내장으로 착각해 안과 가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눈을 가진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원장님 아까 보여주신 사진 그거 백내장 아닌가요? 아, 백내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겉에가 하얗게 보이니까 이제 내가 백내장이구나 하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결막이 각막으로 자라 들어가는 익상편인 거죠. 사실 백내장은 실제로 눈이 허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심하면 보일 수 있지만 동공 뒤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공 뒤는 그냥 까맣게만 보일 뿐이죠. 내가 백내장 수술을 다 받았어 이러면서 오셨는데 실제 수족체가 그대로 다 있고 익상편 수술을 받은 자국 흔적만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셔서 익상편과 백내장을 좀 오인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환자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확인할 때 익상편이랑 백내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익상편은 까만 눈동자에 하얀 눈동자에게 자라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쉽게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백내장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구별이 가능하지 않은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허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자를 키우거나 또는 현미경으로 안과 의사가 봤을 때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상편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 말고 환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증상이 있는데요. 우선은 익상편은 흰자가 검은 눈자를 자라 들어가면서 이물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혈관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각막에 있다 그러면 그 튀어나온 그 위아래쪽으로의 각막 쪽은 눈물이 잘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각막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흰자 자체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물감이 많이 생기고 또 그쪽은 혈관이 많은 조직이어서 충혈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그쪽이 벗겨지고 염증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주 충혈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많이 진행하게 되면 검은 눈동자를 조금 잡아 끌게 됩니다. 그러면 검은 눈동자가 흰자가 딱 들어가서 걔를 잡아 끌면은 불규칙하게 난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공이 침범해서 갑자기 확 안 보이게 되고 너무 잡아 끌어서 사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런 익상편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혹시 무엇인가요? 익상편이 생기는 원인은 추정인데요. 각막이 테두리에는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막에 스크래치가 있어도 그 테두리에서 세포들이 자라 들어가서 항상 재생을 도와주는 곳인데 그 테두리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을 많이 비비거나 자외선을 받아서 그래서 손상이 되게 되면 이 테두리를 줄기세포가 없어져서 손상을 받았으니 흰자가 좀 보호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막인 흰자가 막 그쪽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각막을 보호해 주려고 간 거지만 사실상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이물감도 느껴지고 육안으로도 티가 나는 게 좀 보기가 싫어서 외관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굳이 수술을 안 받고 냅둬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동공까지 침범을 안 했으면 꼭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사도 있지만 저는 침범을 좀 하면은 수술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막이 각막으로 이렇게 덮으면서 그걸 벗겨내도 안쪽으로 하얗게 좀 침착이 남기 때문인데요. 결막 안쪽으로 계속 이제 하얗게 침착되는 물질들이 각막 속 안에까지 침착이 돼서 나중에 수술을 하고 깨끗하게 도려내도 그쪽이 하얗게 좀 남는 경우 있습니다. 외관상 좀 보기가 흉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수술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을 봤는데 그냥 네. 그 검은색 눈동자를 하얀 흰자가 조금 침범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흰 부분을 도려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수술 방법이 좀 궁금해요. 그 검은 부위만 딱 도려내면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100% 다 자라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달라붙은 부위를 열심히 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고무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긴 것 같은 조직이 검은 눈동자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무줄도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걸 탁 떼면은 확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이 코 쪽에 있는 결막이 잡아 당겨져서 각막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박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확 떼어져서 핑 하고 고무줄 당긴 게 풀어지듯이 이 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은
비어지게 되거든요. 비어져 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거기를 비워놓게 되면은 그 공막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얇아지면서 또 공막 안쪽에는 파란 맥락막이라는 조직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 공막이 좀 녹아내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건 내버려두면 안 되고 무언가로 좀 덮어줘야 됩니다. 당겨가지고 거기를 이제 꼬매주는 수술을 했는데요. 원래 있던 조직을 당기다 보니까 좀 또 팽팽해지잖아요. 그래서 팽팽하게 막 억지로 당기다 보면은 나중에 창상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당겨진 부위는 흉터가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사열이나 이런 데도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꼬매게 되면 흉터 되게 많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살이 흉터가 남는 거는 하얗게 흉터가 남는데 결막이 흉터가 남는 거는 부풀어 오르는 빨갛게 충혈되는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더 보기가 싫게 되고 오히려 수술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땡겨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미간상 안 좋으니까 이제 원장님 개발하신 게 무궁합 자각결막이시죠? 우리가 아예 결막을 예쁘게 다 도려낸 다음에 당기지 않고 새로운 결막을 거기다 이식하자. 근데 보통 이제 위의 결막을 사용하거든요. 위의 결막은 아기 결막처럼 정말 하얗고 예쁩니다. 왜냐면은 한 번도 햇볕을 본 적이 없는 바람도 쐰 적이 없는 눈꺼풀에 가려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비어져 있는 부분만큼 도려내서 여기에다가 예쁘게 다시 동그랗게 이식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재발이 적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막은 굉장히 조그맣고 얇고 잘 찢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꿰매서 구멍을 내게 되면 또 그거 자체가 또 약간 찢어질 수가 있고 또 구멍을 내는 것 자체가 또 피가 많이 나니까 또 결막이 많이 피가 나게 되고 붓고 꿰매는 부위가 또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녹는실을 쓰게 되면 녹는실이 좀 결막에 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가 또 염증이 생겨서 결막이 또 약간 부풀어 오르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이 들어가 있어도 눈에는 우리가 눈썹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물감이 느껴지고 그게 다 녹는 데에는 최대 한 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불편감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무봉합, 아예 봉합을 하지 않고 자가결막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봉합은 어떻게 하냐면 조직 접착제가 있거든요. 생체 접착제인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결막에다가 풀처럼 붙여버리는 겁니다. 예쁘게 거기가 아물게 되면서 오히려 꼬매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구멍도 안 나고 피도 잘 나지 않고 심지어 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또 침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발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접착제로 붙이는 무봉합 자가결막 이식술을 통해서 환자분들 통증은 거의 없게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피도 좀 덜 나고요. 그리고 녹는 실로 인한 염증이나 부풀어오르는 부작용도 없고 재발률까지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이어서 무봉합으로 자가결막 이식술을 하는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글루만 붙여도 이게 눈에 진짜 붙나요? 글루는 우리가 외과 수술에서 암 수술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생체 접착제인데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가장 잘 붙는 글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잘 붙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두리는 좀 꼬매주고 글루를 써보고 그리고 조금 봉합수를 좀 점점점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딱 4개의 면만 써보고 붙여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오히려 심지어 꼬맨 부위는 좀 너덜너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척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써서 이제 떨어진 경우는 다행히 없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잘 붙이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혀 꿰매지 않고 글루로만 쓰고 있고요. 내 면만 좀 꿰매본다든지 꿰매는 수를 점점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익상편 수술하면 다 꿰매야 돼서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눈에 이물감이 너무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무봉합 자가 이식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음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 피도 훨씬 더 줄어들고 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수술이
것 같습니다. 우선 익상편 수술을 하는 의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 자체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봉합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보신 분은 사실 없어서 아마 강남권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병원에서도 이 무봉합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세계적으로도 논문에 실려 있는 수술이고 소개된 수술이고, 심지어 최근 2020년도에 익상편 수술에 대한 교과서에도 실린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재발률도 적고 환자분들한테 통증도 적고 여러모로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익상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백내장이라고 오인하시고 오신 분들 중에 익상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이 각막으로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게 백내장이 아니고 익상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곳을 이제 근처 안과에 가셨는데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하시거나 수술 안 하는 게 좋겠다, 재발을 많이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수술을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그냥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수술하실 수 있고 무봉합으로 하시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 재발을 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 재발률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이 수술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이니까 익상편 때문에 수술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상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백내장일까 해서 고민돼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백내장이 아니라 익상편인 경우도 있으니 이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안과의사를 찾으셔서 이게 어떤 것인지 진단을 꼭 받으시고, 만약에 익상편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